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참 어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급격하게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도 1% 넘게, 다우 지수는 초반만 해도 300포인트 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2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0.6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중동 지역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더불어서 굿뉴스 이제 배드뉴스 장세가 다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굉장한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결국 4.6%를 뚫어냈습니다. 4.61%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외 환율도 1388원으로 형성이 된 만큼 오늘 환율도 특히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란의 고통스러운 보복을 감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주고받게 된다면 중동 리스크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고 유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물가 지표가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고 소매 판매 지표 역시도 마찬가지다. 미국 경제에 굉장히 견조한 펀더멘탈을 소매 판매 지표가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존 기조, 2회 이상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에 미쳤던 영향력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은 이제 2,400달러도 뚫어내고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해냈는데요. 현재는 2,380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서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6만 3천 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가는 하루 종일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0.29%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간밤에 2%, 5%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쿠팡은 호실적으로 금요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폭 자체는 후반부 들어서 점점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글로벌 IB에서도 긍정평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쿠팡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보물찾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 상승을 주도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 또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를 찾는 움직임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티그룹과 에버코어 ISI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1,000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는 매수 의견, 그리고 에버코어의 경우에는 아웃퍼폼 등급을 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지켜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다 또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두 가지 의견 모두 챙겨보시면서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거의 20포인트 선에 육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간밤 하루 동안에만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가 만연해 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2위의 의미, 애플이 2위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2023년에 애플이 글로벌 점유율이 20%가량을 차지를 하면서 5분의 1을 애플 아이폰이 차지를 했었는데요.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과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애플이 2위로 내려앉았고 그 2위의 모습도 상당히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탈환해내는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이 이 2위 자리를 수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의 부상입니다. 샤오미와 트렌션, 오포 모두 중국 기업인데요. 출하량의 증감을 살펴보게 되면 샤오미가 30% 넘게, 트렌션은 무려 84%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추격이고, 삼성전자는 증감률로 따져봤을 때 0.7%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좀 많은 양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보통 출시가 되는 갤럭시 S 시리즈, 특히 S24가 판매 호조를 보였다라는 점이 1위 탈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애플이 2위로 내려앉고 이렇게까지 크게 출하량이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판매 부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15 시리즈가 이전 작과 아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 더불어서 중국 내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뭐 지난주에 그리고 계속되는 미국의 뭐 서버용 CPU라던가 미국산 칩을 배제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첫 번째 타자는 사실 애플이었습니다. 외산 스마트폰을 중국 정부에서 사용 금지하겠다, 배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일찍이 내놨었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의 입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지금 2위 자리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내놓은 IDC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이 3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2년 동안의 부진을 딛고 이제 다시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이 이야기는 무한도전을 좀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말이 좀 적절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맞물려서 하이브리드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이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세 가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요. 수요 둔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이브리드가 부상을 하면서 전기차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의 내부 메모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 슬림화를 해야 된다, 앞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최소 14,000명가량 이상이 해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임원급도 포함이 됐는데요. 우리가 테슬라 주가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수석 부사장인 드루 베글리노가 올해 말까지 11만 5천 주가량을 매각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전기차 수요 둔화의 시그널은 중국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CATL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이 뭐 나쁘지 않고 순이익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기 매출액의 경우에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순이익 증가세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요. 이러한 중국 기업의 모습까지도 전기차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를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결코 작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움직임 옐런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관련주들, 특히 전기차 종 보다는 하이브리드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결국 또 한 번 큰 폭의 낙폭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요즘 4월 들어서는 날씨만큼 변동성이 크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안전벨트가 필요한 하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지수는 그래도 말아 올렸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 꽤 많이 돌려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좌 상황을 봤을 때는 말렸을 하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코스피 0.42%의 약세 2670선, 코스닥 지수 0.94% 약세 852선으로 종가를 썼습니다. 장 초반에 1% 넘게 밀린 걸 생각하면 그래도 양호한 표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자리에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 중동 분쟁에 대한 우려감 두 가지가 모두 맞물렸죠. 어제 뭐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중국은 자국 통신업체의
미국산 반도체 쓰지 말아라라고 통보를 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우리가 쉬는 사이에 공격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봉쇄가 된다면 그건 이제 물류 대란과 원자재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중동 긴장은 일단락된 것으로 후반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피해가 제한적이고 이란, 이스라엘 모두 조건부 대응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이렇게 봤는데요. 어제 개장 전에 체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충분히 예고한 후에 이란이 공격했고 세밀하게 계산된 범위 내에서 공격 수위가 조절될 뿐이다. 사망 피해 없었고 공은 이스라엘에 넘어갔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보복 계획을 철회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속보 내용의 문제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란의 강력한 재보복을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과 지금 내각의 입장이 좀 상충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인 계산이 좀 복잡하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각의 목소리를 들어준 거죠. 다만 이제 확전은 억제할 것이라고 선은 긋고 있긴 한데 보복의 수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이 전쟁 상황은 사실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플로우 체크해 드릴 거고요. 자, 외국인들 순매도 전환됐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렇게 그 중동 긴장은 일단락됐다라는 쪽의 시각이 모아졌지만 외국인들은 리스크 회피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 보시면 코스피는 2,3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원 매도 우위 집계가 됐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도체주를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환율도 문제죠. 6거래일 연속 환율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장이 뚫린 상황인데요. 달러당 원화 가격 1,384원 어제 종가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NDF 역외 환율에서 1,386원까지 치솟아서 오늘 1원 넘게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지금 경기 너무 좋고 그런 상황이라서 달러가 강하고 유럽 쪽은 미국보다 일찍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유로화 약세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부각되고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리고 특히 4월 들어서 전 세계 통화의 가치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 통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상황이 뭐 살짝 올리긴 했습니다만 제로 베이스에 가깝죠. 우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 상황까지 계산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통화 가치로 가장 많이 추락한 외화는 우리나라의 원화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특히 4월 들어서 이 원화 가치 낙폭이 더욱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제 4월부터 기말 배당 시즌이 열렸기 때문인데 아마 배당 받고 계실 겁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기아는 주당 5,600원 결상 배당 분배에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면 보너스 받았다라는 기분으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기도 하고 재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배당금을 받으면 일부는 그 국가에 재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는 환전을 해서 달러로 빼갑니다. 그게 역외 송금이라고 하는데 그 송금 수요가 좀 요즘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주요 기업들이 이제부터 배당 분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17일에는 네이버, 19일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23일에는 셀트리온, 24일에는 SK하이닉스 분배 예정입니다. 이 자금들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달러로 일부를 바꿔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배당 시즌과 맞물려서 계속 부담이 될 전망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고환율은 상수라는 거죠. 고환율.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대응을 해야 할까요? 환율이라는 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환차손을 우려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기 어려워서 매크로 관점에서는 부담이 되긴 하지만 수출 기업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 기업, 수혜 예상 기업이라고 하면 IT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동차가 그런 맥락에서 시세 분출이 있었고요. 그 밖에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녹록치가 않다 보니 투자 심리 약화에 저배터 전용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 세 섹터 가운데서 음식료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밸류업 관련 기업들의 시세도 어제 두드러졌습니다. 금감원장이 일종의 립서비스를 해줬는데 총선과 별개로 밸류업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밸류업 관련 대표주자도 또 자동차죠. 지주사 그리고 금융권 이렇게 같이 올랐습니다. 유틸리티가 여기에 또 공기업에 해당이 돼서 움직였죠. 금투세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묻겠다. 4월 중에 개인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폐지를 찬성한다면 의사결정 주체들이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힘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립서비스 개념의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주가 반응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도 밸류업 관련 기업들 일종의 속된 표현으로 줍줍에 나섰습니다. 매수세 보였던 어제 매수 상위 종목들 기입을 해봤습니다. 장 마치고 올랐던 시간외 상승 특징주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개별주, 원자재. 원자재 안에서는 대원전선 올랐고요. 시간이 되면 잠시 후에 원자재 이야기 자세히 해볼 거고요. 자율주행은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가 인천 송도, 영종도 일대 시범 운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테마주들 움직였고요. 반도체는 이제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삼성전자는 밀렸지만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결정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 CXL 위주로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CXL보다 조금 더 연관도가 높은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미국 역대 세 번째 규모 반도체 보조금 발표가 현재 시간 15일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건 인텔, 그 다음이 TSMC, 이번에 삼성전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고요. 투자액 규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규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죠. 한 9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64억 달러 이번에 발표가 된 건데 보조금과 투자액으로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짓는데 우리는 이렇게 투자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계속 계획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투자 금액과 보조금의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장 유리한 금액 편성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보시면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 기존에 오스틴과 테일러 쪽에 짓고 있었죠. 파운드리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조금 더 많이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이 증액도 발표를 했던 거고 추가 건설 계획, 건설을 하나 더 하기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쪽으로 들어가는 밸류체인이 중요하겠죠. 어떤 공장 짓고 있는지 세부 내용 보셔야 하는데 파운드리가 이제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쪽이 추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밸류체인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밸류체인이죠. 자, 수율 향상 EUV 디자인하우스 소재 OSAT 이렇게가 이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자인하우스 쪽도 이제 코아시아 포함해서 지금 시장에서 거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 편성이 된 쪽이 이제 후공정 패키징단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정별 수혜주까지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공장 짓는다, 보조금 타서 공장 짓는데 어떤 기업이 돈 받아서 공장에 들어갈 것인가에 주목을 한다면 이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자, 원자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에브리띵 랠리였습니다. 3월 데이터 보시면
대형주, 소형주, 선진국, 신흥국, 부동산, 우량회사채, 하이힐드, 현금, 원자재까지 회색라인 보이시죠? 3월에는 다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올랐는데 4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4월 데이터 노란색입니다.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죠. 그런데 a few rally, 몇 개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흥국,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강한 쪽이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이슈들 계속해서 뭐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지금 원자재는 이 광산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철금속 라인은 철강 쪽은 중국은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그쪽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리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붐업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제 더 크게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구리 가격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금 가격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 전쟁 자금줄을 옥죄 는 미국과 영국의 결정입니다. 공동 조치로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 물량 취급 금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물량은 4월 13일 이후에 신규 물량 대상이고요. 지금 금지가 되는 쪽은 러시아 쪽이죠. 이 러시아가 담당하는 비율이 전 세계 알루미늄은 5%, 구리는 4%, 니켈은 6%.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다가 지금 꺼내든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렇게 금지를 하게 되면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시연하기 때문인데 그 2년 동안 물량을 대량 이제 공급 타격을 대비해서 사놨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라고 미국 재무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한 이후에 이 카드를 꺼내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어제 알루미늄, 니켈, 구리, 전력 설비 전선 테마가 같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좀 압축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의 증대, AI 붐과 맞닿아 있는 전력 설비와 전선인데요. 전력 설비는 단기간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 물량 소화 과정 거친 이후에 다시 방향성 탐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전선 쪽의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이동하는 분위기가 이번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은 계속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